의정문을 봐드립니다. 지나간 1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인데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실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케이. 자, 왼손 다섯 장은 남자친구를 자 집중을 해. 사귀었을 때 그 장면이라도 좋았던 생각을 하면서 해봐. 오케이. 계속 뽑아. 그렇지? 다섯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섯 장 보면서 지나간 남자애를 떠오릅니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에 다시 떠오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더. 자, 오른손도 다섯 장. 좋습니다. 네. 지금은 애정 타로입니다. 애정운의 타로입니다. 네. 사귀었던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네. 그리움은 남아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얼마 전까지 연락을 하다가 끊겼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연애 애정운 타로입니다. 나이나 그림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보는 겁니다. 뭔가 보면은 조금 냉랭해졌지, 그치? 마음이 좀 얼어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좀 하다가, 근데 이 친구 주변에는 여자가 좀 많이 보여. 맞아요. 만남이, 그치? 좀 많이 보여. 그러니까 사실 별로 외롭지가 않고, 그치? 약간의 의장 관리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치? 뭐 열정적이라든가 굉장히 너 아니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쪽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주변의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있다. 이래서 이 친구는 니도 좋고 자기도 좋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그지?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막 찌르는 거야. 그지? 낚싯대 같으면 바늘 여러 가지 여러 개를 거는 거야. 그지? 재수 좀 하나 걸리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지? 너는 또 올인하는 친구고. 그지? 사랑은 아주 열정은 불타오르고. 가슴은 지금 열정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 강을 만나려 하니까 이렇게 어떤 주변에 칼꽃이 꽂혀 있잖아. 그거는 어떤 부정적인 게 많고 어떤 요인이 많다는. 그 요인은 이 여자애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이 강을 건너서 못 만나. 그지? 망망대해 떠들고 있잖아. 근데 그지? 나는 그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는 거지. 그렇다고 얘가 또 싫지도 않아요. 싫지도 않고, 그지? 싫지도 않고 그리움은 남아있는데 내가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지? 또 이 친구는 보니까 주변에 여자애들이 많아서 굉장히 외롭거나 뭐 니를 꼭 찾거나 이러지는 또 않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주 어째 보면은 조금 나쁜 놈이지, 그지? 그지? 네. 네 마음만 건드려 놓고, 그지? 또 갑자기 연락을 이렇게, 그지? 뭐, 네. 이제 끊거나 내지는 약간 사하잖아. 이거는 여자의 마음을 건드려 놓고 잠수 타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건 배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는 지금 봐.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그지? 망망대해를 떤다는 그런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 그지? 외롭고 슬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네가 이제 마음이 점점 돌아서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열정이 싫으면 네가 마음이 돌아서 버려, 그지? 그거는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기는 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지 보자, 그지? 야, 근데 다른 니는 남자 운이 상당히 많아. 그래요? 인기는 네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네가 이 남자한테 꽂혀 있어 가지고 다른 남자애들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지. 아, 맞아요. 그치? 이게 더 문제야. 세상에 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자는 하나의 마음을 주다 보니까 다른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남자는 네가 굉장히 내가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게 생기고, 그치? 매력이 많아서 남자애들은 끌떡거리는 남자가 많은데 네가 다른 꽃을 쳐다보고 다른 데 꽃이 있으니까 얘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지. 여성은 뭐냐, 마음이 가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네가 이놈인데 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많은 사랑을 받아도 얘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럼 네가 이 마음을 접어버리면 이 친구들 다 사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네가 여기 꽂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지. 상처만 가득한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상처를 빨리 걷어야만이, 그지? 포기해야만이 이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니는 가슴 아픈 이 혼자의 사랑, 외로운 사랑, 배신의 사랑이 되고 이 친구인 너는 그냥 의장관리가 되는 거고. 그지? 얘랑은 다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냐면은 여러 애를 지금 여러 여자애를 봐. 그러니까 한 여자인데 지금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네. 좀 막 찔러대는 어떤 플레이보이 까라.
그러니까 여자 이 애를 사귀는 여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지. 그지? 좀 못된 놈 스타일이. 그러면 좀 이렇게 괜찮은. 넌 어쩌면 뭐 좀 오빠 스타일이거든. 약간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사귀면 더 어울려. 오빠 스타일. 어? 이 오빠들 있잖아? 그런 스타일은 잘 변하지가 않아. 근데 얘는 너무 촐랑거려서 좀 너무 가벼워. 그래서 결국은 너인데 상처를 주고. 또 네가 결국은 돌아서게 되고 얘를 사귀어도 결국은 네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는 인기가 많고 예쁘니까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게 지금은 더 빠르겠다. 그지? 근데 얘인데 꽂혀 있으면 절대 다른 남자가 안 보여. 그래서 여자는 두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빨리 포기하고, 그지? 쪽을 없애야만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이 남자한테 꽂혀서 계속 병들어질 수는 없잖아. 그지? 이제는 마음을 좀 열어봐. 그러면 이 남자들이 보인다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전에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생긴데 네가 스스로가 지금 이 남자한테 꽂혀서 그런 거지. 이 마음을 접는 순간에 다른 남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빠르면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았지만 또 너희 시대나 선바트 시대니까 워낙 빠르니까 지금 나가서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할 수가 있다. 분명히 너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네. 이 남자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다. 쟤만 또 이 세상 뭐 심지어 여자의 마음으로서는 쟤만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 자는 배신을 때리고 결국은 나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남자애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남자들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영상입니다. 실제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얼마 전까지 연락이 왔다가 다시 지금 연락이 끊긴 그런 남자친구를 실제 영상, 실제 상담하는 영상을 찍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좋은 남자가 오면은 다시 오세요.